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담당 김노코입니다. 저희는 위드 코로나를 언택트와 언택트가 아닌 시대로 구분해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택트 때 수혜가 있었던 제품 군들은 이제 향후에 역기전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언택트 때 전혀 수혜가 없었다거나 오히려 피해가 있었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C는 명확하게 언택트 관련된 수혜가 있었던 제품 군입니다. 작년 2분기를 기억해 보시면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거든요. 근데 PC는 이 코로나가 한창인 구간에서도 YY로 무려 9% 출하 성장을 보입니다.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같은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PC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PC는 계속해서 좋은 그로스를 보였고, 올 1분기 같은 경우엔 작년 기저까지 누리면서 무려 32%는 출하 그로스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는 예년 대비 분명히 출하량 자체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PC를 언택트 관련된 수혜 제품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는 PC 관련된 수요가 역기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가전 말씀드릴 텐데, 가전 쪽도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 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가전에 대한 교체 수요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작년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전도 여전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왔었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저를 누리면서 굉장히 높은 그로스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관련 업체인 LG전자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LG전자는 기존에도 같은 가전업체인 월풀이나 일렉트로닉스 대비 나름 굉장히 잘해왔어요. 예, 다들 역성장하고 있을 때 혼자 성장을 잘해왔던 업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역기저를,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수혜를 누리고 있는 이 구간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수혜 강도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전 자체가 언택트 수혜가 있었던 건 맞다. 대신에 LG전자는 기존에도 잘해왔었고, 그리고 언택트 수혜 강도가 다른 업체들 대비 딱히 더 세진 않았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역기저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TV 쪽 말씀드릴 거고요. TV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언택트 관련된 수혜가 있던 제품군으로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들을 집계해 본 결과 딱히 언택트 수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1, 2분기 당연히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기 때 플러스 15%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수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4분기가 2%로 굉장히 다시 위축이 됐고요. 그리고 올 1, 2분기가 10%, 5% 정도로 나름 이제 높은 그로스가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였던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냥 원복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수혜가 있었던 제품군이라면 기존 대비 더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가 언택트 수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복한 수준이기 때문에 언택트 수혜를 누렸다고 보기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생각과 저의 우려와는 달리 TV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된 수혜가 약했었고 그로 인해서 역기저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안 좋았습니다. 예, 당연히 1, 2분기 때안 좋았고, 그리고 심지어 3, 4분기도 딱히 수혜가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였으니까 전혀 뭐 그로스를 나오지 못했고요. 이번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년 역기저를 누리는 정도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언택트 수혜가 아예 없었고요. 심지어 소폭의 피해가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중국이지만 베트남이랑 인도 같은 국가에서 최종 조립이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가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코로나 2차, 3차 확산 때 실제로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공장 셧다운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도 셧다운이 됐었죠. 안 그래도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생산이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조립 라인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공장 셧다운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수혜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소폭의 피해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은 기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나 노트북 그리고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처분 소득 안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오는 거죠. 더 빨리 그걸 바꾸고 싶고 그걸 소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피해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생산 쪽에서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데 공급 차원에서도 그건 뭐냐면 이례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PMIC 같이 범용으로 쓰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전, 뭐 TV, 스마트폰 할 것 없이 다 쓰이는 그런 반도체거든요. 근데 노트북이나 PC 그리고 이제 가전 쪽이 예년 대비 굉장히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객사들의 수요 강도도 주문 강도도 강했겠죠. 그럼 이제 PMIC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센 주문 강도가 강한 전방산업 쪽으로 캐파 얼로케이션을 해놓는 거죠. 근데 여기도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스마트폰은 오히려 PMIC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맞았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PC 쪽이나 가전 쪽이 이제 다시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레벨로 돌아가면 출하량이 감소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얼로케이션이 스마트폰 쪽으로 또 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 안에서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구간이 전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언택트 관련된 수혜 제품이었던 PC나 가전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2개 분기 정도는 역기적으로 우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TV는 언택트 수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됐지만 실제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역기적으로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 스마트폰은 아예 언택트 관련된 수혜 없었고 오히려 기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모바일 대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현재 MLCC 업황 플러스 내년에 스마트폰 좋아지는 것들 감안해서 최소 호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종목으로서 언급을 드린 건데 가전이랑 TV 두 개가 다 걱정이 됐었죠. 왜냐하면 메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전은 걱정하시는 게 맞지만 다른 업체들 대비 선방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TV는 걱정을 하셨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LG전자는 이제 자동차 쪽이 주가의 큰 팩터이기 때문에 자동차 쪽은 항상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만만하고 부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전자 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